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국 배드민턴의 이동석 코치입니다. 오늘 또 유수호 코치님과 함께 배드민턴 스트로크가 이제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때리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작게 우리가 치는 거예요. 자, 네트 앞에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톡, 요런 답법들이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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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잡아서 톡, 톡 때리고, 잡아서 톡, 잡아서 톡, 잡아서 톡. 자, 요런 탑업을 이제 캐시 탑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팔의 범위를 좀 넓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손목의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커지면서 손목을 젖혔다가 때리고, 젖혔다가 때리고. 자, 이런 이제 스트로크를 스냅 스트로크라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젖히고 때리고, 젖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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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스냅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손의 어떤 분절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또 전환도 물론 사용하긴 하지만 요 범위, 그러니까 요런 범위가 다 이제 스냅 스트로크 범위예요. 그래서 이런 스윙은 이제 라운드 스트로크도 하기도 하고 작은 동작이나 이렇게 짧고 빠른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스냅 스트로크. 이제 세 번째는 사이드암 스트로크예요. 굉장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많이 교육을 하는데 이제 팔꿈치 범위까지 사용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팔꿈치까지 저 이용하는 스윙을 했죠. 팔꿈치에서부터 팔꿈치 손, 라켓, 헤드. 요렇게. 그러니까 팔꿈치의 어떤 회전 중심이 먼저 우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 라켓, 헤드. 요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했죠. 이런 사이드암 스트로크. 그러니까 주관적 어떤 타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런 스트로크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어깨까지. 이제 오버헤드 스트로크. 자, 네 번째, 이제, 오버헤드 스트로크까지, 이제, 어깨 범위까지 사용했죠, 그죠? 어깨, 팔꿈치, 손, 낙엽, 헤드. 이렇게 수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탑업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어떤 스트로크든 다 손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목. 작은 동작인 캐시 탑업에서 마찬가지고, 손목이 아주 작게 들어가고요. 스냅 스트로크도 마찬가지. 사이드암 스트로크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전부 다 스트로크에선 손목까지 스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이 손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로크뿐만이 아니라 뭐 드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더라도 이렇게 깎아서 논다거나 뭐 이럴 때도 손목의 방향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손목 사용하죠. 크로스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백에서도 마찬가지, 크로스를 해도 마찬가지 손목을 사용하고요. 사이드암 스트로크, 그치? 이런 스트로크. 또는, 이제 뭐 어깨 축까지 이용하는, 이제 오버헤드 스트로크. 자, 승호야. 배드민턴에서 네. 손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전부 다 손목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손목이 얼마나 중요해. 그치? 네. 예, 아주 이리 와. 배드민턴은 손목이랑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기똥창을 하나 준비했어. 짜자잔. 뭐예요, 그거? 자, 봐봐. 아대? 손목. 아대라니, 손목. 땀 닦는 거? 아, 땀 닦는 거. 그럴수로 말하자면 아네카 B2 손목 보호대야. 사실 내가 광고 안 하는 거 알잖아. 광고 매일 많이 오거든? 응. 근데 내가 광고를 안 한단 말이야.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옛날에 한번 했지. 구전녹용. 구전녹용 하다가 저 몰래 한 거야. 이거는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더라고. 박스를 꺼내면 이렇게 손목 보호대가 있어. 파우치. 명품 같네.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있어 보여야 돼. 뭐든지. 아네카. 어떻게 착용하는 거야? 구멍 나와 있네요? 땅구멍. 초콜릿 구멍이 딱 위치하게 차는 거야. 어때요? 일단 가벼우니까 답답한 느낌이 없어. 손목을 이 잡아주는 이 퇴적감이 되게 좋아. 땀을 빨리 흡수하기도 하고 건조시키기도 해. 건조시키고. 대박이지. 와, 압박 잘 돼요? 압박이 압박, 잘 돼야지. 진짜 압박 잘 돼야지. 그렇지. 굉장히 좋아. 또 구독자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목 보호대 좋기도 하지만 홈블벅이랑 펀딩 사이트에서 1억 원 이상 펀딩된 제품이야. 대단하지.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손목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 물이 안 가요? 괜찮아. 진짜 좋다. 한번 쳐볼까? 아까보다 빠따가 어떤 거 같아? 어때? 와.
그래. 진짜. 아, 진짜 이거거든. 요걸 말고 첫골에 위치하게 해서. 그렇지. 저 요새 레슨 한 맨날 서서 뛰으니까 손목이 안 좋아. 손목이 안 좋은데, 오, 지금 차니까 약간 좀 압박되면서 좀 많이 잡아주네요. 괜찮아? 부담 많이 안 되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 아니, 솔직히 말해야 돼. 아, 진짜로요? 진짜로. 손목이 안 좋은데 사기치면 안 돼. 아, 진짜로요? 이게 안 좋아, 손목이. 오. 오. 형 데시벨보다 좀 높아요? 어, 괜찮은데? 어, 빠따 좋은데? 오, 괜찮은데? 배드민턴 아니더라도 손목이 좀 무리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손목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네카 비투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드리고 더보기란에도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요. 또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손목을 보호하니까 오랫동안 내가 차면은 무조건 좋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손목 보호대는 사실 오랫동안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이 손목을 지지하는 어떤 인대나 힘줄의 강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장시간 착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필요할 때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바람을 가르는 소리 좋아.